귀요미 귀귀귀요미 이따기는 귀요미 이따기는 귀요미 거기 밤은 불타오르네. 개성 있는 외모에 샤페이 출연. 웬만해선 요미를 막을 수 없다. 종횡무진 누비는 산책스타와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질주. 누구든지 요미 곁으로 다가가면 무사할 수 없다. 파이어. 상처가 많이 안 나요? 훈련사 위기에 처한 요미를 가져. 하고 불리는 상처. 과연 요미의 폭주는 멈출 수 있을까요? 미운 우리 새끼 요미를 포탁해 놓치면 후회합니다. 채널 고정.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당진. 아, 안녕하세요. 저희 새나기에서 왔습니다. 조용하네요. 여느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 소리만 들리네요.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제작진을 안내하는 보호자. 어떤 녀석일지 궁금하네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일명 주름 강아지라고 불리는 샤페이. 3살 된 말괄량이 요미를 소개합니다. 걱정 가득한 보호자의 시선.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굉장히 착한데요? 간식 먹을 때만. 요미 보호자 전양미입니다. 요미의 가장 김창수입니다. 요미 언니 김현지입니다. 요미 둘째 언니 김내지입니다. 요미 오빠 김지은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막내 요미. 문제 확인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보호자들. 무려 3명이 투입되어 녀석에게 입마개 착용을 시도하는데요. 와, 저항이 제일 살벌합니다. 입마개 안 한다고 했지? 어? 결국 입마개 착용은 포기. 대신 줄을 메고 베란다 밖을 나서는데요. 제작진을 보고 격하게 흥분하는 녀석. 니들 누구야? 요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빠 보호자가 다가선 그 순간 공격을 감행한 녀석.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말 쿨하시네요. 믿고 따라야 할 보호자를 공격하고 상처내버린 녀석. 이제야 베란다에 갇혀 지냈던 이유를 알겠네요. 미운 우리 새끼 요미. 문제결 접수 완료. 이렇게 이제 일단 가둬놓으면은 이제 사람이 와도 뭐 짖기만 해지 사람한테 달려들지 못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계속 물고 그러면은 또 딸들하고도 상의 해가지고 뭐 사람이 더 중요하지. 물론 건 위험하잖아요. 지금과는 달리 어릴 때는 착하고 귀여웠다는 녀석. 자글자글한 귀여운 주름 덕분에 요미라는 이름까지 얻었는데요. 이제는 온 가족의 골칫덩어리 막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엔 얌전했어. 그냥 애교도 많이 네, 어릴 적에도 좀 순한 편이었어요. 순하고 뭐 장난감 주면은 그냥 물고 막 그 장난치고 그렇게 귀여웠죠. 그때 예쁘기만 했었고. 몇 년 사이에 너무 달라져버린 요미. 보호자님 어떻게 된 건가요? 무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물었던 것 같아요. 옷 같은 걸 이렇게 끌고 끌고 그래가지고 난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갑자기 저렇게 됐어요. 힘도 세지고. 커가면서 무는 습관이 악화됐지만 막내 사랑이 변할 리 없습니다. 외부인이 없을 때는 요미도 베란다에서 벗어나 보호자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오예, 자유다! 야! 그렇지, 여기가 바로 내 세상이지. 나한테 베란다 가는 길 아니고! 잡아봐! 잡아봐! 나 잡아봐!
여느 반려견들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녀석. 알고 보면 개인기도 수준급. 정말 다정해 보이네요. 이렇게 보호자와 함께 장난치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하지만 새나개에서 방심은 금물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보호자를 공격한 요미. 이번에도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 잘 지내다가도 느닷없이 보호자를 물어버리는 녀석. 그게 아니야. 잠잠해졌나 싶더니 이어지는 2차 공격. 침 엄청 흘려서 그거 닦아줄라 턱에 막 무 흘러가지고 닦아주려고 휴지로 이렇게 닦아주는데 처음에 휴지 뜯다가 팔 뜯 물고 여기 물었어. 여기 먼저 물었고. 여기 물리고 그다음 여기 좀 짜증나는데 자기도 그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많이 물려? 얘가 많이 물려. 갑자기 많이 물려가지고. 아, 언제 물렸어요? 물린 지는 오래됐어. 최근에 물린 거. 최근에? 최근에 배 물렸잖아. 얘 물린 걸 숨기려고 그랬는데? 그때 막 처음에 물만을 보낼까봐 막 물리면 숨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베란다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미루다가 아, 갑자기 언니랑 통화하다가 엄마 들어왔는데 갑자기 울었어요. 상처가 많이 났어요? 네, 피도 났어요. 계속 물리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살 것 같아요. 요미가 토한 거 치우고 있다가 막 앞니 보이면서 물었어요. 여기랑 여기. 두 군데요? 네. 달콤 살벌한 요미와의 취침 시간. 베란다에서 자매의 방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 날이 추워지면서 밤에는 함께 자는데요. 일찌감치 상석을 차지한 녀석. 요미야, 너 정말 좋겠다. 낮에 있었던 일이 무색할 정도로 보호자를 잘 따르는 요미. 하지만 잘 지내다가도 이거 보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밤에 요미도 동물이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또 쟤도 똑같이 막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추울까 봐 데리고 와서 같이 자. 추워서 좀 떠는 것 같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요. 보호자의 따뜻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녀석. 이럴 때 필요한 건 밀대. 와, 그 친구에게 저리 쳐! 저리 와! 그래봤자 밀대는 임시방편이죠. 처음 요미를 키우기로 결심한 것도 돌봐준 것도 자매들이었는데요. 그만큼 요미에 대한 마음이 각별합니다. 야. 하지 마라 요미. 요미의 공격성이 심해지면서 부모님들은 녀석을 시골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자매들은 차마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시골에 자주 가니까 돌볼 사람은 있어요. 부탁하고 그러면 밥 좀 주고 잘 할 사람은 있어요. 시골에 가도. 근데 또 아버님 입장이 좀 약간 이해가 가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한데 그래도 유미도 가족인데 좀 그랬어. 근데 말이 그렇지 솔직히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때문에 딴 데 있으면 가족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그 유미가 시골에 가 있는 건 좀 불안한 건가요? 네. 그리고 시골에
가는 자체가 일단 거기 있으면 유미 혼자 있으니까. 유미가 무서워해가지고 천방지축 막내 요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산책. 마치 경주견을 방불케하는 남다른 스타일. 산책의 생명? 뭐라고? 바로 스피드! 팔로미! 팔로미! 요미에게 자석처럼 끌려가는 보호자. 산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힘겨워 보이네요. 빨리 좀 오라고. 오늘 산책은 빌 코스로 정했어? 어떻게 그냥 가는 대로 내비둬요? 뛰어갈 때 같이 뛰어가고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요. 요미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게 둬요? 앞에 먼저 가면은 그냥 가게 놔두고 그렇게. 요미가 뛰면은? 같이 뛰어가요. 웬만한 체력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요미와의 산책. 그나저나 이걸 산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요미가 현지 씨를 산책시키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예지는 포기하고 말았네요. 언니 말고 동생이 산책시킬 때 어떻게 해? 우리는 우리 둘이서 못해요. 유미한테 맨날 끌려다녀요. 거리의 무법자 요미에게도 약점은 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처럼 다른 개를 만나자 도망치는 녀석. 처음 보는데 왜 그래요? 다가오지 마세요. 세상 거칠게 없던 요미가 반려견들 사이에서는 겁쟁이로 변하다니 정말 의외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요미의 공격성 때문에 한동안 집에 손님이 뜸했는데요. 그날 오후 보호자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베란다에서 손님을 격하게 맞이하는 요미. 이미 보호자 친구들에게도 녀석은 유명 인사죠. 귀여운 외모 덕에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 좀 원래 말라야 되는데. 그래도 자주 봤던 얼굴들이라 그런지 녀석도 제법 안정돼 보이네요. 옛날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가까이도 못 가요. 같이 있는 게 무서워. 막 물으려고 그러나요? 물어요.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물어요. 외출하기 전에 요미를 베란다 밖으로 풀어주는데요. 아무도 없을 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주려는 거죠. 왜? 그런데 그때 밖으로 먼저 나간 줄 알았던 친구들이 현관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다가 요미를 만난 겁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목줄이라고 못 채웠으니까 저 좀 책임이 좀 커서 친구들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요. 급기야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큰 상처는 아니어야 할 텐데 정말 걱정되네요. 신장보다 몇 개 정도 깊진 않은 것 같은데 옷 이름 물었죠? 네. 이게 그냥 애써 미소를 짓는 친구를 보면서 보호자는 너무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무는 것만 고쳐지면 그 짓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자기 뭐 남들이 자기 집에 오면은 짓잖아요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그건 다 짓는 건 한데 이제 무는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미랑 여기 같이 있고. 또 가족들 밥 먹을 때는 요미도 자기 밥 먹으면서 저렇게 안 갇혀 있고 그냥 같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막 와도 요미랑 같이 놀고.